안녕하세요. 부방이 7월 23일 기준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흐르면서 조정을 거쳤죠. 지금 조정을 거칠 때 여기 상승을 시작했던 이 자리까지 훼손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그리고 다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부방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봉이 나온 날, 거래대금이 터진 날 보면은 이런 자리들을 보면은 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작긴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많이 작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크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진 날, 여기 거래대금 터진 날, 여기도 여기 조정 거칠 때보다 거래대금 터진 날다 윗꼬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거래대금이 터진 날 윗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음봉이 나왔네요. 여기도 거래대금 터진 날 윗꼬리가 나왔고, 여기도 거래대금 터진 날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이런 종목 특성을 가진 종목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상한가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윗꼬리를 달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나 이날 이제 상승할 때도 여기도 지금 또 윗꼬리 달렸죠. 여기도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여기는 윗꼬리 달리고 음봉이 나왔죠. 여기도 윗꼬리. 상승하는 날 전부 다 윗꼬리입니다. 여기도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그래서 부방은 매매할 때 여기도 윗꼬리 달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도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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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그래서 매매할 때그 종가가 고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좀 상승했으면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또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안 달린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달린 날은 이제 하락하지 않고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날도 상한가죠. 상한가를 간 날, 다음 날에 이제 상승을 추가로 해줬고, 이 영상 찍은 시기는 지금 7월 24일 장 전이라서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이제 윗꼬리를 안 달았죠. 그러면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목의 특성을 일단 살펴봤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에 상승하고 종가에 누군가 이제 사주면서 올라간 종가 관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종가 배팅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매매를 하시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종가 배팅을 하고 이제 다음 날 위에서 뭐 이제 매도를 이제 장초에 하겠죠. 아니면은 좀 밑에서 시작하면은 뭐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다음날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 배팅을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조정을 거쳤잖아요.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한번 다운을 시키려고 했지만 다운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장 끝날 때쯤 되니까, 아, 이거는 조정을 거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거래대금이 왜 터졌냐면은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위로 했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돌파가 나오고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가 고가로, 그리고 이제 박스권 이론이 또 유효하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 종목이 박스권 안에서 전부 다 정확하게 가격을 지키지 않지만은 지키면서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종목들 다 선을 그어보면은 박스권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매매하는데 조금 더 참고를 할수 있겠죠. 부방 관련해서는 이제 LG 수처리 부방이 품나 뭐 통매각 방식, 그래서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뭐 매각 관련해 뭐 넥슨 GT나 에어부산 같은 것과 달리
여기 부방은 인수를 하려는 기업입니다. 피인수 기업이 아니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인수가 긍정적이 되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달 중에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보면은 부방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월 19일 날 경영수급 본격화하면서 이제 부방이 상승했습니다. 6월 19일 날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날 인데요. 이날이죠. 이미 상승이 하고 나서 기사가 이틀 뒤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평가 기대감에 이틀 연속 급등했다고 이미 상승한 다음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기사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고점이죠. 그래서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조언이 해당하는 기사고요. 그래서 쿠첸 밑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고, 이제 쿠첸 대표 창업주가 뭐 부방 경영에 나설 수도 있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쿠첸 관계자가 이제 주력 밥솥 사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부방으로 인수합병, 그 앞에서 기사를 살펴봤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려는 그런 뭔가 대표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보다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우려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제 좀 살펴볼게. 부방은 우하향하던 기업이죠.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또 관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런 자리는 이제 지지선이죠.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서 한번 위로 상승하는 거는 보통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런 특징들 많이 보입니다. 하락하다가 한번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고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 내추럴 엔도텍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이제 우하향 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해주고, 내추럴 엔도텍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떨어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떨어지다가도 여기 보면은 상한가죠. 떨어지다가도 한 번씩 상한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내추럴엔드텍은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은 25% 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부방도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위로 상승해 주는, 근데 그러던 부방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주게 된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런 차이를 가르는지도 구분하는 게좀 중요한데요. 정확히 추세 전환을 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여기가 저점을 한번 찍었죠. 찍고서 횡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이제 횡보 구간이 나왔습니다. 횡보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라면은 어떻게 줄줄줄 흘렀겠죠. 밑으로 이제 이 저점을 깨고 하락을 했겠지만은 더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이 정도까지 상승하는 거는 꽤 많이 상승을 했던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내추럴엔드텍도 이런 모습을 그려줬잖아요. 여기 이렇게 많이 상승한.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하락해서 또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 힘들고, 구방도 여기 똑같은 모습이죠. 차트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더 줄줄줄 여기서 흐르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 부분, 이 자리가 진짜로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하고 이제 2차 상승할 때 높은 확률로 확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